여기 앞에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이렇게 실루프로 고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여기가 좀 이 정도 파여 있어요. 저희 속옷 선이 딱 걸리는 정도. 이걸 완전 오픈하시기는 조금 그렇고, 안에 이제 다른 탑을 입으셨을 경우, 티 같은 그런 걸 이너를 착용하셨을 경우에는 오픈해서 이렇게 뒤로 젖혀서 입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안에 아무것도 안 입으셨을 때는 이렇게 버튼을 채워주시고요. 버튼도 같은 재원단의 싸게 단추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티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팔 부분에도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에 비조 버튼으로 채우는 방식이에요. 이 버튼은 양쪽에 두 개가 달려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런 비조가 있어요. 이거를 채워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빼고 다니실 필요는 없고, 하나를 무조건 채워서 분실되지 않게 여기 고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분실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셨다가 완전 채우실 때는 이렇게 이렇게 소매 사이즈가 똑같죠? 저희 이거 비조 소매 사이즈요? 비조. 아, 소매 사이즈 비조 똑같아요. 똑같아요? 소매에도 비조가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때 더품 보여드렸죠?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요 컬러도 진짜 너무 예뻐요. 이것도 저희 공장 사장님이 힘들어하는 부분. 원단을 많이 쓰는데 이 좁은 곳 안에 다 집어넣으라고 하니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여기에 주름을 잡아서 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이쪽도 다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어서 꽉꽉꽉 채웠죠. 이렇게 되는 조슈아 드레스입니다. 조슈아 드레스 포켓 당연히 있죠. 포켓 있고요. 조슈아는 품이 크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이너 입으셔도 되고, 여기 저희 올라오는 약간 반 하이넥 그 터틀넥 있었잖아요. 그 얇은 거 같이 겹쳐 입으셔도 예뻐요. 소매 쪽도 주름이 가득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있고요. 얘는 정말 넉넉한 사이즈여서 오히려 크게 루즈하게 입어도 예쁘고. 여기 이렇게 허리끈으로 살짝 묶어서 연출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오픈해서 저는 그때도 보여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어깨가 뒤로 넘어간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쪽 부분이 맞아요. 좀 뜨면서 더 예쁘고, 이렇게 목선도 더 예뻐 보이고, 이런 식으로 연출하실 수 있답니다. 일단 착용해 보시고 기장을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짧아지면, 너무 짧아지면 안 되니까 착용해 보시고 줄이셔서 그냥 이렇게 말아 박아서 여기로 이렇게 박음질 처리를 한번 해주실 거예요. 그거는 바짓단 수선하는 거랑 거의 똑같으니까 수선집 가시면은 기장 먼저 체크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